맞술사 일은 처음 시작이죠 처음 시작이니까 명예에서 갑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으로 생각합니 아주 모든 일은 시작은 잘합니다 사업도 한1개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마무리를 못해요 내 자식이 일본을 떴다 우리 애가 아들이든 딸이든 방에 그 방에 가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 소꿉놀이 저기서 그림 그리고 여기서 피아노 치고 엄청나게 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한다면. 장사를 한다. 시작은 잘해요. 마무리를 못 하니까 다 망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 마술사의 모자 가보면은 무한대.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 들어보셨죠? 무한대. 아무리 담아도 담아도 끝. 계속 들어가는 것.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다. 타로카드에서 일본 마술사만 이 무한대 모자를 썼어요. 엄청 머리가 영리하고. 외아들이나 뭐 귀하게 자란 사람, 외아들이나 외동아들. 사랑도 연하의 남자. 이 요즘은 여자가 연하가 아니고 남자가 연하가 많죠. 연하의 남자. 아주 머리가 좋고 인물도 잘생겼겠죠. 이 말을 엄청 잘하는. 거야. 말을 잘한다. 손재주도 굉장히 좋아요. 손재주가 좋아서 이 보시면 디자인, 동네 세일즈맨예술과 스포츠를 있지만 주로 식당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식당 하시고 그리고 이 마술사는 보면 이 컵, 칼, 여기 여기 안 박대 칼, 지수 화풍 에이스 카드가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안 좋은 것이 없죠. 지수 화풍이 없다. 왜냐면. 바람기도 없고 좀안 좋은 거다 없고 다 좋은 카드라. 그렇지만 돈으로 치면 돈은 안 된다. 연애도 장기간 연애가 아니에요. 내 남편으로 이는 남편을 만났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부인으로 만나면은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애교스럽고 사랑스럽겠죠. 그렇지만 부인도 보면 이거 집에 가면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설거지감, 빨래감, 애들 놀이감 안 추면 짜증 나겠죠. 그런 부인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일본이니까 시작은 잘하나 끝이 없다. 간목들은 어린애로 보죠. 여기도 마술사도 어린애니까 연하의 남자. 어린애니까 홍심이 많다. 홍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는 거죠. 남이 하는 거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카드는.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어서 타로카라는 사람한테는 좋죠. 타로로 포함, 이 뜻은 타로카드 하는 사람은 참 좋다. 그, 명리 쪽으로, 철학관도 명리보다도 타로를 받으면, 이 말을 잘하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을 잘한다 했죠? 말을 잘하니까 아주 돈을 벌수 있다. 그 말을 잘하니까 보통 보면, 오개 시장, 극장, 백화점, 홍보가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보면은, 뭐, 남자분과 한면 뭐, 골라잡아, 골라잡아. 기가 막혀요. 그런 거제주꾼 많고, 창조력도 많고, 니들 집도 있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돈하고는 그래가 안보다 아, 우리 지금 나가 교제하는 저 남자가 있는데, 보통 나이는 말안 해요. 그 남자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떠가 놓이 카드 놓으면 아주 귀엽고 하는 짓이 이쁘겠네요. 맞아요. 그치만 연하네요. 100%, 100%, 200% 맞아요. 사교성도 그러니까 많죠. 아주 사교성도 많고. 이 카드는 연애는 할 때는 아주 좋은데, 여자든 남자는 결혼은 웬만하면 좀 생각을 해라. 그런 카드예요.